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삐뿔님 문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성 가슴이 처지는 이유와 가슴 운동을 하면 진짜 가슴이 커지는지 해부학적으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은 난포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유방의 발육을 자극해 남자와 조금 다른 가슴 모양을 갖고 있어요. 제가 3D 해부도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는 가슴 근육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남성과 똑같은 가슴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슴 근육을 붙여볼게요. 보는 것처럼 여자도 똑같이 가슴 근육을 갖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수유를 위해 젖샘, 꽈리, 팽대부라는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방이라는 지방층이 하나가 더 있을 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방이라는 지방층이 남성과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이 남자와 여자는 같은 가슴 근육을 갖고 있지만 단지 유방이라는 지방층이 하나가 더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가슴 위치가 굉장히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방, 즉 지방의 위치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슴의 위치는 근육층이 있으면 그 아랫부위에 부착되어 있어요. 윗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근비대에 의해서 처진 가슴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론적으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자에 비해 호르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비대가 더딘 경향은 있지만 똑같이 과부하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윗가슴의 근육을 만들고 윗가슴의 근육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위로 당겨 올리면서 가슴을 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중간 가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층 뒤에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효과는 없지만 꼭 하셔야 돼요. 가슴 근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큰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칼로리 연소율도 굉장히 높고 특히 라운드 숄더에 정말 큰 역할을 해요.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가 앞으로 모이게 되면서 가슴 앞쪽 근육이 굉장히 단축된 상태가 됩니다. 앞쪽 근육이 단축이 되고 뒤에 있는 등 후면 사슬은 반대로 굉장히 이완이 돼서 앞뒤가 같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일 많이 손상이 받는 부위가 이 앞쪽 가슴 근육이 손상이 많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칭 이완이 되면서 가슴이 저절로 이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라운드 숄더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가슴 운동을 통해서 라운드 숄더를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가 어깨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 운동과 병행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가슴 근육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길게 부착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흉골부터 상완골이라고 하는 팔에 있는 부위까지 굉장히 긴 범위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가슴 운동을 할 때 충분히 이완을 하지 않고 짧게 짧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가슴 근육을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가슴 근육을 최대한 늘렸다가 수축하는 행위를 해주셔야 충분히 가슴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가슴도 근육 결이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부착되어 있는 형태의 가슴 근육 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방법은 윗가슴 운동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서 채워내려가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가슴 부위는 크게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이 존재를 해요. 가슴 근육 결이 조금씩 달라요. 윗가슴 같은 경우엔 아래에서 위로 조금 더 부착이 되어 있는 반면 중간가슴은 조금 더 가로무늬의 결을 갖고 있고 반대로 아랫가슴은 아래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결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 여러분이 운동을 하실 때도 똑같이 수축을 하셔야 돼요. 윗가슴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서 위로 수축하는 과정을 통해야 윗가슴이 수축이 되는데 만약에 팔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어깨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가슴을 채우기 위해서는 항상 팔꿈치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면서 윗가슴을 채우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가슴 운동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성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가슴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가슴이 작아지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가슴 운동을 통해서 처진 가슴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루틴에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중력에 의해서 가슴 모양이 동그란 모양에서 위에가 빌 수밖에 없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게 가슴이 처지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부위가 비게 되는 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지수가 떨어지고 그에 따른 근육이 빠지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D 이미지처럼 여러분이 처지는 지방은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윗가슴을 채워주는 근육 운동을 통한다면 처지는 가슴도 방지할 수 있고
탄력 있는 가슴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꼭 운동 루틴에 가슴 운동을 추가해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가슴 운동을 하시면 가슴 근육도 굉장히 큰 근육이라 높은 칼로리 연소도 낼 수 있고 라운드 숄더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가슴까지 탄력을 줄 수가 있는 진짜 최고의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가슴 운동을 루틴에 넣어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여성분들이 가슴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D 해부도로 오늘 다뤄봤고 여러분들이 가슴 운동을 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횟수로 어떤 방향으로 수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